예, 안녕하세요. 인천에 있는 천지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제니님. 반갑습니다. 네. 오늘 또 이렇게 저희 사전 한 바퀴라는 채널을 통해서 또 네. 처음으로 이렇게 인터뷰를 한번 진행하게 아, 됐어요. 네. 네네. 긴장되진 않으시죠? 아, 괜찮아요. 네. 그러니까 오늘 저희가 이렇게 인터뷰를 요청드린 이유가 선생님이 좀 굉장히 좀 특별한 부분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네네. 우선 선생님께서 무불통신제자라고 제가 들었는데, 네. 이제 간단하게 무불통신제라는 게 어떤 건지 한번 설명을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아, 같아요. 예. 무불통신은 뭐 내가 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무불통신이 되는 것도 아니고, 때가 되고, 그만큼, 신령에서 꽉차 있을 때 무불통신이 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태는 일이 안 되는 거야. 제자 되기 전에. 하여튼 저는 금전으로 말리더라고. 몸으로는 안 쳤어요. 근데 사업으로 다 쳐가지고, 그때 IMF 때인데, 다뭐다 사업하는 사람들 그때 힘들었지만, 이거 해도 안 되고 저거 해도 다 무너지고, 나중에 사탄문까지 내가 다 닫았어요. 닫아가지고 노는 와중에 누가 신령에서 시켰겠죠? 노는 와중에 그냥 답답하니까 직업도 없이 애들은 서너 명씩 있고 돈 집안에 돈 10,000원도 없는데 큰일이잖아. 그래서 답답해서 술 한잔 이렇게 먹으면서 지냈어요. 저도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친구가 지인이 와서 술을 한잔 사준다고 주문진에 데리고 간 거야. 데리고 와서 이제 그때는 음주운전이 없었어요. IMF 때는 낮에도 소주 한 병씩 이렇게 먹고 오는데 그 대관령을 그 지인이 알고 있더라고. 거기 가서 소원을 한번 빌자고. 아, 대관령이 가신 예. 거구나. 예. 그 친구가 데리고 가더라고. 그래서 거기 가서 소원을 빌으면 다 이루어진대. 대관령 국사선왕이에요. 그렇게 뭐 지푸레기도 잡는 생각으로 가보자. 그래서 갔는데 무불통신은 그냥 과거가 없이는 안 된다고 생각해. 왜냐면 내가 제자가 되기 전에 절에 13년 동안 신도 회장으로 있었어요. 그런 공들인 그런 게 묻어 있어야 돼요. 내가 볼 때. 그리고 조상에서 엄마든 우리 집에는 무당이 없었어. 근데 엄마가 산을 그렇게 3월 30날, 7월 칠성날, 9월 9일날 세번꼭 산을 가서 날 데리고 가서 기도를 하고 오시더라고. 나 따라갔는데. 그런 공들이 뭉치고 뭉치고 딱딱이 칠 정도가 되니까 제자가 아버지 엄마가 돌아가셨어도 제자가 갑자기 이렇게 신명이 이끄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관령 가서 딱 들어가는데 들어가는 그 대관령 그 처마 밑에 1000볼트가 넘는 빛이 쫙 비치더라고요. 들어가는데. 아, 느낌이. 예. 아니 보여 그게. 형광등 보듯이, 지금 LED 보듯이, 확 뜨면 대낮인데도. 아, 이상하다 하고. 그걸 나중에 알고 보니까 거기 석이더라고, 석이. 그래서 이제 절에 다니던 식으로 소원을 빌어서 그 앉아가지고, 딱 이렇게 앉아서 빌었더니, 한 3분인가, 한 5분? 앉았는데 다리서부터 흔들리더라고. 아, 몸이 이렇게 막 예, 신호를 다리부터 떨기 받으시고. 시작하는 거야, 다리서부터. 그냥 혼자 절에서 참선하듯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다리서부터 흔들려가지고 온 오장에서부터 뭐 나중에 손이 막 올라가는 거야 그냥 앉아있는데 올라가더만 나중에 답답한지 절을 잃고 세우더라고 나도 모르게 일어나게 되더라고 흔들리니까 그래서 그때 아주 음력 5월달인데 엄청 더웠어요 그때 3시간을 아주 뛰키는 거야 쉬지도 않고 친구분이랑 같이 두 분이 예. 계신데. 근데 이제 3시간 들고 뛰다 보니까 하늘이 주황색으로 보이더라. 빨갛게 보이는데 너무 지쳐있는 거예요. 쓰러질라 해도 안 쓰러뜨려요. 그 다음에 딱 눈떠 보니까 3시간을 쉬지 않고 뛰다 보니까 똥병아리가 온몸이 다 젖어가지고 난리가 났지 뭐. 그 눈을 딱떠 보니까 앞에 그 기도하신 분들, 보살님들이 한 20여 명이 다 지켜보고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에서 내가 그 보살님들을 점을 다 찍어 보냈어.
그런 원래 막 그런 거를 막 즐겨 가시던 것도 아니었는데. 아니, 나는 절에 다니던 사람이라. 부산집을 막 많이 다녔던 건 아니시죠? 아니에요. 응. 그래서 그 양반들을 제자님들을 내가 응? 다 그 자리에서 전복이 만들더라고. 응. 그래서 거기서 3시간 뛰고 화경으로 다 보이는 거야. 옥황상제님이든 뭐 일곱칠성님이든 대감, 장군, 뭐 신장 다 보이는 거야. 백마장군이고. 그래서 그 화경을 다 보고 나와 봤더니 친구는 무서워서 도망갔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무당의 길을 이렇게 들어왔거든요. 그러면 선생님은 그전에는 이렇게 막 내가 무당이 될 거라는 생각이라든지 그 생각은 전혀 못했어요. 나는 그때 당시에 남자는 무당 아닌 줄 알았어요. 옛날 예전이니까. 예, 여자들만 무속인인 줄 알았어요. 남자는 아니다. 남자는 그냥 축원이나 해주는 그런 분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지. 여자들만 그냥 춤추고 부다고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내가 이렇게 되니까 얼마나 그 심정이 그랬겠어요. 그래가지고 돈도 없어가지고 돈만한 패키지비 없는데 요만한 차단세다 항아리 하나만 달라고 올려놓고요. 촛대 이렇게 놓고 거기서 또 이제 창피해서 보름 동안 밖에 안 나갔어요. 남자가 무당이 됐다는 네, 내 자신이. 네. 그래서 텔레비 보고 전 봤어요. 텔레비 보고 전 봤어요? 네. 그냥 연예인들 나오면 저 사람 어떨 거야? 자네는 어떻겠다. 야는 어떻게. 뭐 사람 창피해서 나가지 못하겠는 거야. 근데 또 말은 터졌으니까. 네. 말만 다 터지고 뭐 다 하경 다 보고 하니까 그냥 거기서 그냥 할아버지 항아리 하나에 그냥 절만 그냥 냈다 그냥 108배 6개월 동안 108 쉬지 않고 했어요. 매일매일. 그러니까 그 다음서부터 이제 정신없이 예? 소문이 나가지고 며칠 보름 만에 소문이 나더라고요. 소문 나더만 아침에 6시에 점을 보기 시작하면 새벽 2시까지 왔어요. 매일 8시간씩 기다리고 원주에서 그렇게 이름을 내봤어요. 그래서 여태까지 나이는 있어도 여태까지 그냥 잘 불리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고 너무 감사하죠 신령님한테. 그러면 신기한 게 보통 이게 신뢰를 받는다고 하면은 나를 잡아서 국당에 가서 뭐 장구를 치고 이렇게 해서 신뢰를 받는 게 정서적인데 네. 그런 거 아예 없이 선생님도 몰랐었고 그럼요. 오늘 갑자기 이렇게 신뢰를 받아서 그럼요. 그렇게 무불통신 제자가 되신 거다. 예, 놀러 가가지고 그것도 맨정신에 간 것도 아니고 대낮에 소주 한 병 먹고 갔으니까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무불통신자가 됐는데 무불통신은 아무나 막 되는 게 아니야. 명산에 가서 뭐 3년이고 1년이고 뭐 기도한다고 터지는 게 아니고요. 위에서부터 걸쳐 내려와야 때가 돼야 되는데 그 무불통신 되는 거는 100에 한 명 나온다 그래요. 어른들이. 근데 무불통신자들이 자랑하는 게 아니라 다른 선생님들도 보면 무불통신자들이 다 잘 불렸어요. 그리고 또 하나 되게 좀 특별했던 점이 이제 점사 보실 때 생년월일을 넣지 않는다고. 저는 생년월일을 잘 안 넣고요. 원래는 이제 직접 찾아오시면 그냥 막 네, 해요. 이름도 바로 점사. 예, 이름도 없이 하는데 근데 이제 누가 이제 갑자기 물어볼 때는 이름은 돼야 돼. 이름 저는 이름을 대면 다 점이 나와요. 이름만 대면. 예, 이름만. 근데 어떤 분들은 생년월일을 대야지 점사를 잘 보는 분도 있거든요. 저하고 같이 일하는 사람들도 보면. 근데 저는 이름만 대도 그냥 다 나오고요. 어느 때는 이름 안 대고 그냥 감으로 영어로 아, 이 사람은 이렇구나 하고 딱 나와요. 완전 신점 100% 신점으로 그냥 점사를 보시는. 그래서 저는 철학을 안 가르쳐요. 할아버지한테 이제 나이도 있고 해가지고 철학을 좀 배우려고 못 배우게 애워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은 철학을 볼 수가 없어. 지금까지도.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거의 다 맞더라고요. 그래서 여태까지 한 30년 가까이 이렇게 이제 왔어요. 그래서 지금도 나는 후회는 안 해요. 그래서 뭐 내가 뭐 내리꾸다고 이런 제자는 아니니까 그래서 내가 이제 명함에도 무불통신이라고 써놓은 거예요.
감사하죠, 뭐. 돈도 없는데 신고 또 안 시키고 그냥 터뜨려 놨으니까 너무 감사하고 이런 분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냥 다들 돈 때문에 힘들어서 하는데 그냥 통신 잘 돼가지고 터져서 터지면 일단은 환경을 다 보여주고 영어를 보이고 귀를 듣고 음성으로 다 받아주니까 뭐 꿀리는 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 손님이 오면은 뭐 생명이나 이런 거 없이 정말 느껴지는 기운대로 정말 신청으로 봐주신다 했잖아요. 네. 그럼 예를 들면은 어떤 손님이면 무엇 때문에 왔는지 예를 들면 뭐 어디가 아프나 어디가 아픈 이런 게 다 느껴지나요? 느껴지죠. 벌써 전화로 와도 전화로 와도 아, 이 사람 뭐 때문에 오겠다 미리 알아요. 통화를 해도 오늘 예약을 이제 잡아도 대충은 알아. 보통 보살님들도 대충은 알 거예요. 그래요? 네. 모르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근데 대충은 네. 좀 영이 맑다고 하신 분들은 벌써 뭐 딱 전화를 받으면 아, 이 양반이 뭐 합격 때문에 오겠다. 아니면 아파서 오겠다. 아니면 신명 때문에 오겠다는 걸 다 이 어른들이 알려줘. 예를 들어가지고 아픈 사람이나 신이 있어가지고 신 받으려고 마음 먹고 오는 사람들은 저희를 때려 눕혀버려. 아픈 것처럼 그걸 직위 받는다 그러는데 직위를 미리 줘요. 오는 사람 우리 집에 오기 전에 그러면 아파. 내가 어디 아프든지 막 아파. 아픈 사람은. 근데 신은 신가물이 눌리니까 나도 그냥 지쳐버려. 꼭 어떻게 보면 잠 못 잔 사람처럼 늘어진다니까. 아 그렇게 다 느껴지는 거 느껴져요. 신기하네요. 그래서 영이 맑으면 할아버지들이 그걸 다 직위를 줘요. 직위를 줘가지고 아 누가 오겠구나. 아니면 뭐 제자가 오겠구나. 제자가 와도 그 때려 눕히거든요. 그러니까 신감을 때문에. 그러니까 아 제자 오는 것 같아. 대충 집사람하고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이게 저희도 지금 저희 채널에서 이런 선생님을 이렇게 막 소개해주는 촬영이 제가 첫 번째인데 네. 오늘 이런 촬영을 하는 이유가 저도 지금 촬영을 정말 여러 번 다니면서 정말 몇백 분, 몇천 분의 무당 선생님들을 만나봤지만 네, 네. 무불통신이라는 이런 무불통신으로 신뢰를 받아서 이 길을 가고 있는 선생님은 저는 처음 만나봐서 한번 이렇게 저희 시청자들한테도 한번 선생님이란 분을 소개시켜드리고 싶었어요. 아, 네. 근데 전화도 한 번씩 왔었어요. 무불통신을 어떻게 해야 무불통신이 되냐. 근데 난 답을 줄 수가 없어요. 선생님도 모르는 게. 나도 모르게 터졌는데 나는 말할 수 있다면 절에 다니면서 14년 동안 공을 들인 덕이 아닌가. 그런 스님이 되는 게 아니고 그냥 벼락같이 그냥 때려버리니까 그건 그래서 요새 이렇게 보면 뭐 태백산인데 태백산에서 도사 할아버지처럼 뭐 3년인가 뭐 이렇게 지금 돛 닦고 있다고 물통신 내려고 신고 다 돈이 없어서 이런 분들도 전화 오기도 하고 하는데 그냥 고생하시는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그러니까 때가 되고 아무나 막 점지하는 분은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네네. 이 영상 우리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뭐 정말 이런 정말 신점으로만 점사를 보시고 무불통신의 제자님이시니까 궁금하신 네. 분들은 개별적으로도 상담 통해서 또 추가적으로 여쭤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무불통신을 원하는 분들은 내가 볼 때는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거는 진심으로 무불통신단은 진짜 신령이 다 내려본 상황 아니에요. 진짜 시험도 해봤고 다 했을 거예요. 그걸 진심으로 마음 비우고 욕심 비우고 진짜 신의 길 가려고 억지로 막 할 필요도 없고 그냥 열심히 공덕 드리면 진짜 운이 좋으면 무불통신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공 없이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네네. 오늘 이렇게 또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